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심장에 좋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에 붙어 있어서 이를 혈액을 운반해주는 혈관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차를 타고 낯선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차를 이제 고속도로로 올리겠죠. 이 차는 크고 넓은 4차선 도로를 쌩쌩 달리다가 목적지에 좀 가까워지면 이 IC로 빠져서 2차선 국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죠. 우리 인체에도 이런 도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사실 도로가 막히면은 뭐 단순히 차가 밀리고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요. 이 인체 혈관이 막히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죠. 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요. 혈관이 막힘으로써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요. 사실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데요.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막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혈관을 다 꺼내서 일자로 쭉 늘여놓으면요. 그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이 길이는요. 지구를 두 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 도로도요. 우리 4차선 도로부터 골목길처럼 다양하듯이요. 인체 혈관도 종류에 따라서 두께와 지름이 천차만별입니다. 심장에서 막 빠져나와서 높은 혈압을 견뎌야 하는 대동맥은요. 이 지름이 가장 크고 두껍고 튼튼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혈관의 지름은요. 이 100분의 1mm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작아서 피 속에 적혈구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큼 작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온종일 혈액이 다니는 이 혈관은 왜 터지지 않고 멀쩡할까? 그 이유는요. 딱딱한 도로와는 달리 이 혈관은 필요에 따라서 좁혔다가 넓혔다 할 수 있는 이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혈관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혈관은 근육층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 근육층이 탄력 덕분에 높은 혈압도 잘 버텨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요. 이 점점 혈관도 노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바로 혈관 탄력성 저하입니다. 혈관 탄력성이 저하되면요. 혈관이 빠르게 노화하고 딱딱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요. 칼슘, 뭐 혈액 노폐물, LDL 콜레스테롤 등 이런 찌꺼기들이 침착이 되고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바로 혈관 탄력성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보통 몇 살 때부터 막히기 시작할까요? 한 40대? 50대? 60대? 놀랍게도 우리 혈관은요. 만 30세부터 천천히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작아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요. 점점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하면서 뭐 가슴이 아프거나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운반하는 가장 큰 고속도로가 세 가지 있는데요. 바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둘째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 마지막으로 노폐물을 여과하는 신장으로 가는 신장혈관인데요. 이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에는 협심증, 심장마비, 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 또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뭐 첫째는 이 피떡을 만드는 성분을 억제하고 줄여주는 영양소가 있고요. 둘째는 혈관 건강을 위해 이 혈관 탄력성을 강화해주는 영양소를 드셔야겠죠. 가장 먼저 추천하는 영양소는요. 바로 전칠삼 추출물 노토진생입니다. 이 전칠삼은요. 이 중국 원난성 지역에서 자라는 삼인데요. 이 원난성은 티벳이랑 가까이 붙어 있고 이 90%가 고원과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죠. 이 원난성의 특별한 기후와 해발 고도에서만 자라는 삼이 전칠삼입니다. 전칠삼은 학명으로 이 파낙스 노토진생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심고 나서 3에서 7년이 지나야 약효가 잘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삼칠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칠삼은 특히 혈전, 혈행순환 장애에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다른 삼들에는 없는 이 전칠삼만의 특별한 성분인 노토진세노사이드 사포닌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이 혈전을 녹이는 TPA라는 물질의 합성을 증가시켜요. 실제로 이 전칠삼을 대상으로 한 17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칠삼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심장의 심전도가 개선되었고요. 협심증 환자의 경우 협심증 증상 발현의 빈도와 기간을 눈에 띄게 개선시켰다 합니다.
급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에도요, 이 전치쌈을 복용했을 때 우리 이제 혈관 확장해주는 응급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주머니에 넣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응급약의 복용을 훨씬 덜 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도 있고 혈중 지질량 역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나토키나제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인들은 장수를 하는 민족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인들은 도대체 뭘 먹어서 이렇게 장수를 할까 이 식단 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일본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게 뭐였냐면 바로 나토였습니다. 나토는 일본 전통 음식이면서 미국 헬스지가 선정한 세계 5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나토에는 인체에 이로운 유익균이 정말 많은데 김치 1g에 유익균이 2억 마리, 장에 좋은 요구르트 1g에 유익균 한 1억 마리가 들어있는데 나토에는 1g에 10억 마리가 들어있다 하죠. 이 나토를 만들 때 대두를 발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 증식하면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나토키나제입니다. 이 나토키나제 별명이 천연의 아스피린입니다. 아마 이제 혈전 예방 위해서 아스피린 100mg 작은 알약 드시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나토키나제가 아스피린만큼 혈전을 녹이는 항혈전 효과가 뛰어나다 하죠. 이 혈액을 막 뭉치는 이제 실 같은 역할을 하는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이 이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걷어 올리듯이 이렇게 피떡을 이렇게 뭉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피브린을 직접 분해하는 게 바로 이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입니다. 또한 혈전을 용해하는 TPA 물질을 증가시켜서 이 나토키나제는 직접, 간접, 이중으로 혈전을 녹이죠. 실제로 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있던 개한테 나토키나제 2000FU를 투여하자 이 혈전이 62시간 이내에 녹았다는 결과도 있고요. 혈전증을 앓던 쥐가 나토키나제를 복용하고 이 대동맥의 혈액순환을 62%까지 회복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있는 환자라면은 이 나토키나제를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2000FU 유닛을 복용해야 되고요. 실제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는 4000FU를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앞서 말했던 나토키나제, 노토진생이 이 혈전을 녹여주는 영양소라 하면 아르기닌의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시켜주는 영양제라 보시면 돼요. 우리 혈관은요, 나이가 들수록 잔뜩 긴장하고 움츠러들고 수축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근육이 뭉치고 아프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서 누가 이러죠. 친구야, 일어나서 몸 좀 풀고 스트레칭 좀 해. 이제 이 혈관에도요, 혈관을 스트레칭 해주고 근육 좀 풀어줘 하는 신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를 EDRF라고 해요. 이 혈관 탄력성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EDRF라는 이 신호를 주는 영양소를 복용해줘야 되는데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좋은 영양소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인체에는 합성이 되지만요,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외부로부터 보충해줘야 되는 준필수 아미노산에 속하는데요.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으로 인체 대사에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필수인 영양소예요. 아르기닌은 이 몸 안에서 질소 원소를 운반해주기 때문에 인체의 성장과 근육 증가에 주 역할을 하고요. 체내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의 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기도 하죠. 또한 피로 회복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을 때는 이 운동하면 먹을 때 좋은 영양제 또는 뭐 피로 회복제, 남성 정력에 좋은 영양제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아르기닌의 또 다른 효과인 혈관 확장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혈관 탄력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 심장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협심증 환자 10명한테 먹는 알약으로 매일 9g의 아르기닌을 석 달 동안 이제 복용을 하게 했대요. 그러니 이제 10명 중에 7명은 눈에 띄게 심장으로 혈액량이 증가했고 협심증 증상도 완화되었다 합니다. 특이한 거는 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혈중 염증 수치도 함께 감소를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관상동맥 질환 초기 단계인 평균 41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먹는 알약으로 이제 하루에 21g 좀 많이 드셨죠. 아르기닌을 먹였는데 이 3일 만에 동맥의 혈액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합니다. 반면 이제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이처럼 아르기닌 복용은 인체 성장과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이 심혈관 질환, 혈관 탄력성에 뛰어난 영양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양의 아르기닌을 복용해야 되는데 타 연구에서도 보면 적은 양의 아르기닌을 복용하면 사실상 심혈관 질환 예방과 개선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해요.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르기닌 영양제는 대부분 한 알에 대략 1000mg으로 뭐 1일 2회 복용 기준으로 하루 1000에서 2000mg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혈관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5000mg 이상을 복용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 중에도 이 고용량의 아르기닌을 함유한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혈관에 좋은 영양소들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우리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발달에 기여를 한다 하는데요. 우리 인체의 도로인 혈관 역시 잘 관리하여야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